인도네시아하고 중국이 국방기술 협력 체결했는데 잘못하다가는 KF-21 기술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인들 하는 짓을 보면 중국에 넘기고 남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과 일본은 다른 인종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대우해주면 됩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제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인들은 검증되지 않은 이 기체를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양웨이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내부 무장창이 없는 현재 시점으로는 스텔스에 취약하고 장착 엔진인 미국산 F-414G 400K 역시 5세대 전투기의 기동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중국의 제20 러시아의 수-57과 교전하게 되면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에는 X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또는 4세대 이상의 전투기라 부를 순 있겠지만 제20은 물론 이거니와 FC-31과도 경쟁할 수 없고 최신형 J-10 정도에는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이런 주장에 동의하며 KF-21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는 그러나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주 다릅니다. KF-21이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J-10은 물론 J-20 전투기와 실전에서 맞붙게 되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 J-20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야 정상입니다. 중국이 지적하는 KF-21의 단점들은 추후 블록 개량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기로의 진화적 단계를 거치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중국산 전투기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실전용으로는 절대 투입되면 안 되는 기체인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에 한 번만 나와야 하는 전투기. 최근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5세대를 보유한 중국이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 57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과 함께 세계 최고 J-20이 있는데 왜 굳이 러시아에서 5세대를 또 도입하냐? 며 발끈하지만 중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은 제발 좀 닥치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개발 초기부터 문제였던 엔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수-57 도입을 통해 기술을 탈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J-20의 기체 중량 대비 형편없는 추력의 엔진은 설계 초창기에 지향했던 고속, 고고도 요격기 임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명색의 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텔스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인 카나드를 장착한 것이죠. 결국 델타익 플러스 스텔스 플러스 카나드라는 초유의 막장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엔진 문제야 2011년 초도 비행 때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니 이제는 그러려니 하지만 최근 공개된 J-20의 무장 능력과 레이더 성능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최근 중국 군사 매체 JS7TV에는 J-20에 탑재된 중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가 발사되는 장면이 송출되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에서 PL-15가 발사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인데요. 그동안 PL-15 미사일에 대해 중국이 세계 최고니 미국을 앞선다느니 한국과 일본은 오줌을 지린다느니 과장된 표현을 많이 써온 터라 중국 네티즌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위 영상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PL-15 미사일의 사거리가 이전 발표와 달리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장거리, 공대공인 만큼 사거리가 350km 이상의 속도는 마하 5 이상이라고 선전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중거리 수준인 사거리 200km의 마하 4로 표기된 것이죠. 당초 알려진 사거리에 비해 40%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마저도 뻥 스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인데 한국 KF-21에 장착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의 마하 4속도로
F-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도 장착된 미사일입니다. 물론 중국의 카탈로그대로 200km만 나와도 위협적인 수준일 순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산 레이더가 미사일의 사거리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20 전투기에는 중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기술을 받아 만든 KLJ-5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듈 자체의 성능이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국산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는 갈륨비소로 이미 20년도 넘은 소자입니다. 물론 F-22나 F-35 레이더에도 갈륨비소 소자가 쓰이긴 합니다만 미국은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지속해서 성능 개량과 최적화를 추진했고 부족한 하드웨어를 보완할 SW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이처럼 현존 세계 최고의 레이더 기술을 지녔다는 미국도 수십 년이 걸려서 레이더 성능을 끌어올렸는데 중국이 뒤떨어진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도 미국과 대등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내어 미국 5세대 전투기급의 레이더 성능을 구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마오쩌둥 사인이 원숭이 두창이라면 믿겠다. 현재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KLJ-5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280km입니다. 그러나 적기 RCS가 1에서 3평방미터 수준으로 떨어지면 J-20의 실제 탐지 가능 범위는 카탈로그 데이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세계적인 항공 전문가 빌 스위트먼 빌 시트만은 J-20의 레이더가 미국의 F-35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겨우 27km 정도라도 분석했습니다. 과거 스위트먼은 F-35에 대해 있으면 안 되는 기체라고 매운 평가를 했던 만큼 J-20의 레이더가 얼마나 개차반인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한편 현존 5세대 이상 전투기 가운데 가장 최신형 모델인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HSA 레이더가 탑재되는데 여기에는 갈륨비소보다 더 진보된 소자인 질화갈륨 갤리엄 나잇나잇겐으로 만든 모듈이 들어갑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출력 전력 밀도, 항복 전압 열전도율 등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GAAS 갈륨비소에 비해 훨씬 우수합니다. 차세대 소자로 불리기도 하죠. 덕분에 동일한 레이더 체적에서 훨씬 강력한 레이더파 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능력만 따라준다면 장거리에서 스텔스기도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 ADD 창설 50주년에 공개된 ASA 레이더에 대해 현장에 있던 연구원은 사실 한국의 ASA 레이더의 우수성은 이미 증명된 부분도 있습니다. 풍족한 오일머니로 최고의 무기만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4조 원의 거금을 들여 1001을 구매하면서 한국의 레이더 성능을 입증한 것인데요. UAE 수출에서는 기존 PSA 레이더였던 1001이 ASA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되어 수출될 전망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UAE 수출용 1001 MFR 레이더에도 갠질화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KF-21 보라매용 ASA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KF-21의 ASA 레이더는 출력 20W급의 갠질화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면서 송우 수신 모듈 TRM을 1088개로 모아 타일 구조 설계로 배치했는데요. 이러한 형상 덕분에 유지 보수성은 물론 모듈을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습니다. FA-50 블록 20에도 ASA 레이더가 소형화되어 장착되죠. 그렇게 좋으면 중국도 쓰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중국은 개발할 기술력도 없으며 질화갈륨 반도체 공급망인 한국 업체가 최근 중국과 손절매하면서 추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군수 레이더뿐만 아니라 5G 통신 장비에도 널리 사용되는데요. 중국 대표 통신업체인 화웨이는 한국 RFHIC사의 공급망을 의존해왔었으나 지난 2019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한국의 갠 소자도 수출이 중단되었죠. 중국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내부 무장창이 없어 스텔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 스텔스를 논할 때는 보통 기체 형상 RCS 램 전파 물질 흡수 등을 거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굳이 추후 업그레이드가 될 내부 무장창만 가지고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제20의 스텔스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 국방연구소 인디언 디펜스 레스 이치 윙에 따르면 티베트에서 비행훈련을 진행하던 중국 스텔스 전투기가 인도군의 구형 전투기 레이더에 의해 탐지되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30은 제20을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인도 공군 지휘관 이름 사하어루프 샤는 인도군의 수-30MKI는 한국의 F-15K와 비교될 만한 기체인데요. 즉, 실전에서 중국 제20 전투기가 한국의 F-15K에도 탐지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수-30MKI에 탑재된 레이더는 N-011M 바워즈로 심지어 에게스에도 아닌 PSA 레이더였습니다. 겉보기에만 5세대인 중국산 전투기는 KF-21이 아닌 FA-50 블록 20을 어떻게 상대할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이죠.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제20은 조종사가 항상 비옷을 지참하고 조종해야 한다.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모에 실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녹이 쓴 나타고란 소재로 만든 게 분명하다. 중국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 대신 짜텔스 기능이 이따 짝퉁 스텔스이기에 짜텔스라 부른다우성기에 얼마나 합당한 기능인가? 이제는 우리도 KF-21 45세대를 마지막으로 567세대 우리 대한민국 새 전투기가 나와도 모두 45세대라 칭하고 우리도 우리의 전투기를 개발되더라도 전 세계에 발표하지 말고 제발 비밀 좀 갖추고 있자. 그냥 성능만 향상시켰다고 하고 몇 세대 하는 말은 하지 말자. 앞으로 모든 것을 비밀로 붙이고 성능 향상만 말하자. 그 외는 기밀사항으로 밀어붙이자. 관계자분들 세계 최고를 만들어도 제발 좀 비밀 좀 갖추자. 가격만 사리향 있는 나라에게만 말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